안녕하세요. 빛일회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덤벨 로테이셔널 런지 동작이 되겠습니다. 덤벨 런지 동작을 응용한 동작인데요. 말 그대로 로테이셔널, 순환을 시키고 있다, 회전을 시키고 있다 라는 개념을 상기시키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우선 준비 동작을 보시면 손바닥이 마주 보도록 양손에 덤벨을 들고 팔을 몸 옆으로 내려줍니다. 이때 한 발을 들고 그 발이 뭔가 대각선을 이루어서 8시 방향을 향하도록 발을 뒤쪽으로 내딛습니다. 이제 다른 쪽 발을 축으로 해서 몸을 돌려 앞으로 내딘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서 몸을 낮추어서 런지 동작을 취합니다. 그와 동시에 몸통과 덤벨을 무릎 위로 회전시켜 줍니다. 네, 상당히 복잡하죠? 네, 역시 그 일반적인 런지 동작과 또 허리를 틀어서 몸통을 틀어주는 동작을 함으로써 하체에는 보다 많은 자극을, 그리고 상체는 허리와 등에 대한 유연성, 또 코어에 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역시 복합적인 운동 효과를 기대하는 동작입니다.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덤벨 런지 동작이 익숙하신 회원님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응용 동작이 되겠습니다. 와우,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!